방송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와, 지난 시간 기가 막혔죠. 지금 안 보고 오신 분들 여러분 바로 여기 SC부터 보고 오십시오. SC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요즘 왜 인기가 많은지 너무너무 공감이 갈만한 그런 사운드였고 저희가 매번 여기서 옆에서 듣던 JCM800의 피지컬 자체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사운드도 물론 너무 좋았지만 그걸 레코딩 전용으로 정리정돈해서 들어가는 그 사운드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JCM800에서 우리가 느끼는 매력도가 전혀 떨어지지 않은 느낌이어서 저는 그것도 정말 반가웠습니다. 이게 800의 사운드는 아무래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하드록을 듣고 자란 세대다 보니까 더 와닿는 것 같고요. 오늘 할 모델이 사실 지금 미국에서 이제 북미에서 1위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모델 자체가 이제 근투도 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투도 본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미국이라는 시장 자체가 워낙 장르적으로도 넓고 그리고 이게 빈티지야 뭐 지금 모델 이름도 그 스튜디오 빈티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SV죠. 어쩌면은 되게 모던한 톤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저희처럼 하드록을 듣고 자란 세대가 아니고서는 좀 들었을 때 약간 좀 놀랄 수 있긴 해요. 근데 놀란다기보다 익숙하지 않을 수 있긴 하나 그죠. 제가 오늘 좀 잡아본 게 그나마 이제 밀접하게 그런 톤을 이 앰프의 톤을 잘 뽑아내서 이제 요 사운드가 제가 비슷하다고 생각한 게 어떤 아티스트냐 레드 핫 칠리 페퍼스. 그래서 그 레드 핫의 음악 중에 데니 캘리포니아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을 이제 스타일로 해서 한번 들려드릴까 해요. 그래서 오늘의 컨셉을 잘 들어보시면서 이 앰프는 어떤 톤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좋습니다.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SC 같은 경우에는 JCM800을 복각한 거고요. 네. 이번 시간에 SV20H는 199 SLP 슈퍼리드를 네. 복각을 한 모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플렉시 사운드죠. 플렉시. 네. 그래서 지금 가격은 170만원으로 동일하고요. 대신에 앰프 그 전면부 패널 부분이 조작하는 게 좀 많이 다릅니다. 네.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네, 진정한 플렉시 스타일의 SV20H는 각 채널에 두 개씩 각각 네 개의 개별 기타 입력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앞쪽에 전면부 패널 보시면은요. 파워 스위치 있고요. 3번의 인디케이터 그리고 4번의 프레젠스, 5번, 6번, 7번에 각각 3밴드 이퀄라이저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하이 트래블 라우드니스, 노멀 라우드니스 이렇게 입력 1과 2의 음량을 변경하는 볼륨 컨트롤 그리고 인풋 1122 해서 전부 다 그 패시브와 액티브를 꽂을 수 있는 게 4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전면부 패널이 조금 구성이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리어 패널 보시면은 이쪽이 스피커 아웃들, DI 아웃, 루프 스위치, 이펙트 루프 샌드 리턴 그리고 파워 인렛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풀진 공간으로 제작되어 네. 있죠. 네. 그리고 이런 아이코닉 스타일링. 네. 네, 스펙 보시면은 이쪽에 네, EC183 두 개, 하나, 그리고 EL34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무게는 역시 10kg가 안 나가기 때문에 충분히 가지고 다니실 수 있는 무게입니다. 자, 이것도 기대가 돼요.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자, 오늘 뭐 그래도 하는 거니까 마샬 개인 사운드도 들려드리긴 할 건데 네. 오늘은 일단 기본적으로 팬더로만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좀 필요한 거는 때에 따라서 좋습니다. 야 이 플렉시 사운드는 팬더하고도 궁합이 좋죠. 네. 허허. 허허 이거 참. 스윙을 좀 다시 좀 하고. 오늘 기타도 저희가 저번 시간에 렉탑 때 썼던 그 멕시코 이제 플레이어 모델이거든요. 네. 예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아이 좋다. 이미 좋다 이것도. 자, 이거가 이제 드라이브 소리가 있는데. 이게 판자랑 몰리면 요런 스타일은 안 돼. 네. 이거를 아무래도 좀 아쉬워 실 것 같아갖고 좀 이따가 이 레스폴에도 한번 물려서 좀 해볼게요. 일단은 팬더로 녹음해볼게요.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꺼끌꺼끌하죠 사운드가. 그죠? 자, 이제 솔로를 녹음해 볼 텐데, 솔로는 제가 지금 요거를 케이블을 이용해서 만들겠습니다. 요걸 하게 되면 소리가 굉장히 특이해지죠. 그 엄청 빈티지해지고 로우가 굉장히 부스트 되고. 으흠. 아, 요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군요. 네, 좋습니다. 지금 아주 독특한 느낌에 연결했고 지금 로우가 막 울기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네,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있다 이것도. 예, 그 아까 일단은 요 정도 톤을 들어보고 그냥 미리 받아놓고 하죠. 헷갈리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저번 시간 이후로 이 드라이브 톤, 이 백킹 톤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요거는 깁슨도 좀 받아볼게요. 네, 좋습니다. 요 라우팅은 다시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사운드로 할게요. 좋습니다. 네. 아, 나는 레스포를 사고 싶어졌어. 자, 그러면 아쉬우니까. 네. 그래, 여기까지 했는데. 솔로도? 네. 좋아요. 하나 봤죠. 뭐 네, 오래 걸리는 좋습니다. 것도 아니니까. 나는 정말 야 기가 막히네요. 나는 그냥 힘들다. 둘 중에 뭘 사야 할지 아, 지금 고민 중. 너무 어렵다. 둘 다 사는 건 약간 그래도 부담스러우니까. 아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둘 다 사는 거? JCM 800 이거 오리지널 헤드가 340만 원이에요. 아 그러면 두 개 사는 것도 방법이다.
저거 하나 샀다 생각하고. 맞아요. 뭐 그것도 그럴 수는 있겠네요. 자, 일단은 다 여기까지 이제 싹 듣고 난 다음에 이따가 각자 두 개 중에 하나 그냥 준다면 뭐 가져갈지 또 선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어려워. 자, 일단은 여러분 그 지금 일단 원래 팬더로 했다. 그 존 프루시안테가 이제 팬더로 쓰기 때문에 팬더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네. 팬더로 요 정도. 네. 자, 이번에는 깁슨으로 교체를 한번 해볼까요? 네. 순위로 가볼게요. 네. 순위는 여기서부터 갈게요. 아, 이 무시무시하다. 이게 팬더로 갔을 때는 네. 이제 솔로 톤이 보면 이제 그 라우팅 해가지고 소리가 네. 되게 두툼해진단 그쵸. 말이죠. 저음이 막 울고. 오, 되게 매력적이네요. 요거 저건 이제 아무래도 좀 되게 빈티지한 느낌이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리고 깁슨 백킹은 근데 이 지금 오그 플렉시 이거 들어보시면 있죠. 이 뒤에 따라오는 소리가 그 막 터 그러니까 터져서 막 분해되는 듯한 개인 소리가 따라오거든요. 그죠? 이게 이 앰프의 특징인데 참 이게 매력적인 앰프예요. 요거 팬더 한번 들어볼게요. 자글자글. 그렇습니다. 아, 좋습니다. 나 미치겠다 진짜. 왜 왜? 너무 지금 사고 싶어서? 아, 어떡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 다 들어봤으니까 마지막 퀴즈. 자, SCSV 둘 중 하나 준다면 뭐 받아 가시겠습니까? 대신에 뭘 하나 받아 가면은 나머지 하나는 못 사. 못 사. 아, 내 못 사비로도 사. 못 사는 거야. 아. 저는 SC입니다. 아. 번호는 빨리 결정해 봐. 이 우리의 선택이 또 영향이 또 제가 있을 수가 있어. 제가 투락이 없었으면 투락이 없었으면 무조건 이거거든요. 투락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냥 SC로 가는 거 같아요. 왜냐면 알겠습니다. 투락이랑 이게 어느 정도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중점 찌그러지는 드라이브 소리라든가 이런 게 그 존 메이어가 쓰는 그 드라이브 톤이 되게 따뜻하고 뭉그라고 약간 찌그러지잖아요. 그런 톤이 투락에서 이미 덤블 사운드에서 나오기 때문에 얘가 어떤 부분에서는 겹쳐요. 그게. 근데 이제 이게 라우팅하는 거에 따라서 소리 가변력이 너무 뛰어나서 이게 엄청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지만 지금 제 입장은 없었다, 투락이 없었다 그럼 이거? 투락이 없었으면 저 무조건 이거. 무조건 이거. 아, 무조건 이건데 지금 상황으로서 SC다. 지금 상황에서 SC입니다. 아. SC800입니다. 그거는 SC. 아, 그러게요. 방송 보고 댓글 달아주세요. 방송 보고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미국 판매량 1위 SV입니다. 네. 지금 빈티지가 스튜디오 빈티지가 좀 더 인기를 끌고 있고요. 네. 저희는 그리고 평소에 워낙에 이 사운드에 길들여져가지고 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오늘 정말 미국에서 가장 인기 좋은 앰프 제품들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저희가 재밌는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프로파일링을 해볼 건데요. 아... 프로파일링을 캠퍼와 쿼드와 같은 앰프를 프로파일링 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 어떻게 다를 것인가. 맞아요. 이걸 보는 아주 재미있는 기획을 해볼게요.
해보겠습니다. 캠퍼를 여러분들 우리 그때 프로파일링 했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전쟁 난 거.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프로파일링 방법이 또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저희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SC, SV 특집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송 미션을 양산합니다. 레코딩 타임스!